앞서예. 갑니다. 갑시다, 갑시다. 자, 이제 우리 정육점으로 일단 가봅시다. 네, 정육점. Alright. Say the name. 17. Yeah. 앞다리. 아니, 형 앞다리. 제육볶음면 고기를 물어보면 돼. 자, 하나 더요?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형님. 생각보다 싸요. 아, 이거 만들면 더 맛있는데, 소스를. 이제 이 소스를 사야 될지, 소스를 만들어야 될지 지금 고민되고 있어요, 지금. 와이. 3,300원. 오, 예, 일단. 일단 양파를 사야 돼. 양파를 사고. 양파 두 개 좀 먹어. 8,000원 가량 남았어. 그러면 파를 사야 돼. 파. 야, 얘들아, 너희 구이하구나. 우와, 가격 봐. 4,100원. 얼마예요, 이모? 얼마 정도 썰어주세요? 저희가 지금 다른 재료까지 10,000원으로 다 해결해야 되는데, 요리 대결인데 저희가 게임에 져가지고 10,000원밖에 못 받았어요. 와, 진짜요? 와, 감사합니다. 와, 우쳐요. 와, 너무 후하시다. 와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미디어. 네, 네, 감사합니다. 형, 저희 그냥 라면으로 가고 채소를 사야 돼. 지금 이거 살 여유가 없어. 네, 여기 안에 뭐 그거 소스도 있고. 이 면으로 가야 돼. 고등어 구이랑, 해물탕. 일단 그 다음에 우리 햇반 사러 혹시 이렇게 손질해서 주실 수 있으세요?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저희가 못해가지고. 아, 너무 인신도 좋으신데. 물그릇만 넣고 양념 넣으면 돼요. 야채 사다. 이 안에 양념이 있죠? 아, 야채는 사야 돼. 야채는 사야 돼. 야채. 지금 해물탕을 끓이는데 해물탕이 그냥 해물탕이 형 양념이 다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이거하고 무하고 조금만 넣으면은 끝. 꼼수. 버섯. 꼼수네. 아니요. 요리죠.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노림수, 폭임수가 될 수도 있지만 정말 머리가 좋은 거예요. 왜냐면 저희는 돈이 많거든요. 3만 원. 좋아, 좋아. 이제 해물탕을 준비하시네, 저쪽 팀은. 해물탕 힘든데, 형이. 아, 뭐 걱정 마세요. 해물탕은 잘못하면 비려요. 걱정 마세요. 맛있을 거니까요. 아유, 저희는 맛있을 거니까. 해물탕 시간 15,000. 15,000. 아, 뭐, 안 비리게 잘할 수 있습니다. 잠깐만. 뭘 사는 거죠? 해물탕 시간. 어? 해물탕 사는 거야? 망했네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시식대에서 1, 2, 3등 중 3등은 지금 이 설거지 정리와 네. 그리고 바비큐 파티 준비를 하셨거든요. 오케이, 오케이. 아. 그리고 어쨌든 지금 1, 2, 3등이 내 스케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거든요. 지인이가 연장선이구나. 그러니까 요리를 잘 하셔야 돼요. 그렇죠. 네. 자, 페어플레이 합시다. 네, 시작합시다. 페어플레이. 마지막 게임. 여러분, 파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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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
후추 잘라야 되죠? 이해했어. 고기를 약한 불로 좀 구워야 되지 않나? 약한? 파도 파는 아니 그 짧 얇게 썰자. 이렇게? 어 얇게. 이거 기름 썰지 않은 거 맞아? 양파가 크게 있으면 거부감 느껴져.
싸우고 있어? 이렇게 약간 뭐 약불. 타다나! 이게 약한 물로 오래 굽는 게 더 맛이 맛 좋아. 파 같은 게 안 커야 거부감이 없어. 양파가 단맛을 잘 내. 오히려 맛있어, 양파가. 항상 맨날 좋아하세요, 혹시? 난리 났네요, 난리 났네. 진짜 먹어볼게요. 오징어 색깔 4개만 먹고 이게. 이거 안 먹었어. 잠만요. 이렇게 찾았다. 찔러봐. 이거 아직 토끼가 보여. 데코레이션. 오. 셰프 오시. 아, 그래서 이게 요리는 형, 어. 솔직히 오징어 젓갈이 흰쌀밥이면 좀 그렇지. 아, 너무 괜찮네. 그거 괜찮아. 예. 예. 핫질.